네, 자 오늘 주제는 네. 사막콘덴서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막콘덴서라 읽고 일단 MSCC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막콘덴서 쪽에서도 특히 그룹주, 사막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밖에 보면 MSCC에 포함되어 있는 콘덴서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인데 삼성전기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1%대 상승이었는데 거의 2.34%의 상승세가 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콘덴서 관련주도 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들어서 가장 핫한 모멘텀이죠. 네. 사실 모멘텀, 핫한 모멘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가 사실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거는 없거든요. 네네. 소재 수출 규제의 시작 이후로 계속해서 국내 언론도 그렇고요. 시장에서도 다른 쪽으로 혹시 돌려서 봤을 때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그리고 시장에서 느끼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약간 체감적으로는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 볼 때는 우려된다, 우려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를 찾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명성 앵커가 이야기를 한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부회장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후에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반도체 외에 가전과 스마트폰 쪽 이쪽 부분에 어떤 시나리오도 작성을 해봐라. 그래서 여기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쪽 부분, 그러니까 TV 쪽은 이 퀀텀닷TV? 이게 뒤에 LCC를 가지고 활용하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옛날에 샤프 쪽에서 공급 안 해가지고 한번 큰일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샤프 외에 다른 쪽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대만 쪽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아닌데 문제는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MLCC와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소재와 관련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워낙 좀 MLCC 쪽은 전방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MLCC와 관련 이야기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얘기가 오늘 또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컨틴전시 플랜을 뭐 마련을 해라라고 했던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주말에 지나갔다 오면서 어제부터 이미 다 알려졌던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찾다가 시장에서 이제 MLCC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뭐 당연히 MLCC라는 게 뭐 스마트폰에는 800개에서 1000개가 들어간다고 하고 뭐 TV에는 2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 그리고 또 일본에서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그러니까 우리는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라타와 일본 기업들이 현재 MLCC 시장 점유율 60%를 네네네. 가져가고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무라타 예전에 삼성전기가 한번 크게 1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삼성전기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던 네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주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봉 차트로 좀 보게 된다면 16만 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니까 2018 작년 중반대요. 이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무라타가 MLCC 쪽에서 점유율도 좋고 가장 최성능의 지금 MLCC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맞고요. 일본 제품들이 고급 제품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전장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IT 제품들에 대한 MLCC 수요가 삼성전기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그리고 야교를 비롯한 대만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T나 가전 쪽에 대한 MLCC 수요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가도 계속 상향되고 우리는 야교 쪽의 제품 가격이 올리는지 올리지 맞는지 요걸 좀 집중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삼성전기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거 지금 앞뒤가 바뀐 거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삼성전기가 더 오히려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라타도 전장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IT 쪽에 MLCC를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공급 과잉에 관련된 이야기가 수요는 늘어나지 못하는데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MLCC 관련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은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라타나 지금 일본 쪽에서의 비중은 전장 쪽의 비중을 계속 확대하고 또 왜냐하면 수익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장 쪽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3년 뒤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기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삼성전기 쪽이나 사마콘덴서 쪽으로 그 수요가 무라타라든가 좀 제품의 질은 다르겠지만 가지고 오게 되면 오히려 공급단의 이제 이 증가 우려는 적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논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랑 흐름이 좀 비슷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앞서서 이제 명성 앵커랑 주가를 좀 봤지만 이게 바로 무라타의 주가입니다. 최근 들어서의 주가인데 안 좋아요. 오늘도 1%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1%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공급단에서의 조절 가능성 이런 걸 좀 보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 무라타로 갈 쪽이 야교나 오히려 다른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그 기대감도 있는 건 아닌지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반도체 쪽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우리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시장이 너무 이제 수요가 너무 부족했었어.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르게 시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수요는 정체된 반면에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아 이거 하반기 어렵겠는데 이러다가 지금 현재 뭐 갤럭시 S10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때 오히려 삼성전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성 앵커 어때요? 계속 내 얘기만 들었어. 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얘기가 언론이 너무 네. 이걸 우려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 점을 좀 짚어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지금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드린 말씀이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갔다 왔고 컨틴저시 플랜을 마련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사실 스마트폰이라든가 TV 쪽에도 이렇게 마련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부회장이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보니까 MLCC는 워낙 많이 쓰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초기부터,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아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굉장히 기술 격차는 중국과는, 그러니까 예전엔 중국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잖아요. 일본과의 격차를 봤을 때 오히려 글쎄요, 이거는 좀 전문가분들이 좀 더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지만 기술 격차는 삼성전기와 살펴보게 된다면 특히 IT 부분에서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갤럭시 S9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MLCC가 들어갔는데 S10을 보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일본 제품을 쓰는 게 좋다 해서 사실 S10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한다면은 국산화의 어떤 그 속도는 이쪽이 MLCC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좀 MLCC 쪽은 오히려 이런 얘기가 좀 더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격차를 더 빠르게 줄일 수 있는 그 분야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사실 오늘 지금 이제 MLCC 얘기만 나오는데 반도체 뭐 양극활 무찌 이런 종목들도 옛날의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과 지금 현재 삼성 SDI 2차전지 배터리를 쓰긴 하지만 핸드폰에 갤럭시 S10i 쓰긴 하지만 그 안에 뭐 분리막이라던가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본 걸 쓴대요. 네네. 예, 그런 면에서 국산화의 가능성을 보면서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오히려 MLCC 쪽은 정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한콘덴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삼성전기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삼성에서 더 열심히 좀 뭔가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샤프의 예전 LCD 건도 있었으니까. 그렇군요. 예. 왜 그렇군요. 어떻게? 아, 네, 너무 네, 말씀을 네. 잘해주셔서. 아니, 근데 그런 저는, 부분이에요. 예. 네, 저는 조금, 그러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제 계속 올라갈 이유가 있냐? 네,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몰렸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반도체랑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2분기까지 뭐 MLCC 계속해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하반기에도 뭐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이게 사이클이 조금씩 돌아가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면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기대를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맞물려서 오늘 또 강한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 MLCC 측에서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삼성전기 쪽에서 전장 쪽에서 MLCC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장용의 MLCC와 또 이제 IT 쪽에 들어간 MLCC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흐름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요. 또 좀 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래도 손을 대고 있다는 계속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제품도 생산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갤럭시 S10에 무라타가 들어갔는데 그게 대신 삼성전기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뭐 그 수혜는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네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장에서 많이 이슈로 보고 있는 게 일본 수출 제재잖아요.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급등한 건 맞고 네네. 이것은 어떤 모멘텀적인 흐름이라는 점에서는 좀 그 흐름은 기술적인 흐름에서 오늘은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네네. 해요. 자, 증권가의 시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KB증권에서 나온 오늘의 급등에 대한 사마콘덴서의 종목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주가 등락 코멘트로 일본 제재 확대 시 수혜 가능성 제기되며 상승했다는 분석인데요. 글로벌 MLCC 시장 내에서 일본 업체 비중이 절대적이고 중화권 업체 비중이 10% 내외 수준이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확대는 곧 국내 MLCC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국내외 MLCC 재고가 확보돼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재고 해소 그리고 판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펀더멘탈상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흐름은 좀 수급의 쏠림 현상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MLCC 관련주들이 모두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겠네요. 네.